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연말 이후 충북 11개 시군의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가 천차만별입니다. 보편적 지급은 7개 시군, 선별적 지원은 2개 시군, 그리고 나머지 2개 시군은 이번엔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진천군은 지난달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음성과 진천 외에도 충북 도내에서는 4개 시군이 더 보편적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양군은 전 군민에게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57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천시와 보은군은 각각 15만 원씩, 증평군은 전 군민 대상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편적 지원이 큰 위안이 되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또한 모든 제천 시민에게. 영동군은 아직까지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군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청주시와 괴산군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식당이나 카페, 유흥주점 등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그 밖에 자유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50만 원의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벗어났던 미용실과 세탁업, 목욕장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우리가 그 지원을 받지 못한 자유업종에 대해서 저희도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옥천군과 충주시는 이번에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